안녕하세요. 유진섭 명장입니다. 오늘 이 사주는 저에게 올해가 취직이 되느냐, 30세입니다. 남자 취직이 되냐, 저에게 이것을 물었고, 두 번째 취직, 가장 중요한 게 취직이겠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이걸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이 사주를 선택한 것은 좀 제가 사주를 이렇게 제가 받았을 때 이건 좀 보통 사주가 아니다. 뭔가 굉장히 좀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 좀 괜찮다. 사주가 틀이 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제가 했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상담한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주가 기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토. 기토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밭. 밭이 있겠죠. 밭. 밭이 큰가 작은가 봐야겠죠. 태어난 달 진월입니다. 진월. 항상 중요한 게 태어난 달. 중요합니다. 진월이니까 굉장히 좀 밭이 크겠죠. 어떻게 보면 몽골 평야처럼 굉장히 넓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 밭에 좋은 기운인데 진월이니까, 진월은 부지깽이 심어도 싹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키토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다 보겠죠. 뭘 심어도 이때는 잘 자란다. 음력 3월달, 양력 4월달에 키토는 부지깽이 심어도 싹이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4시에요. 와, 강렬한 빛이 있구나. 힘이 좋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키토는 굉장히 좋은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때 태어난 키토를 가지고 이 진월과 4시에 태어난 이날 이 태어난 아이다면, 남자든 여자이든 근본적으로 굉장히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본 게, 이 사주를 저에게 의뢰하신 분이 자기 아들이 관운이 없느냐, 두 번째 공부를 어떻냐, 저한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제가 그분 수에 말려들지 않고 굉장히 상담을 잘한 겁니다. 이 사주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 갑과 을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 갑과 을이 없으면 당연히 관주군이 없어야 되고, 공부를 상징해 주는 기운이 약해야 합니다. 인수를 상징해 주는 것이 있지만 사유축 금으로 가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뇌를 상징해 주는 뇌, 갑과 을, 목 자체가 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운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반대에서 그렇게 봤는데, 저는 이 아이는 굉장히 천재다.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다. 왜? 보통 녀석이 아니다. 얘가 여기 같은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맞습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의 천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원판에 보면은 목이 없고 인수를 상징해 준 글자가 여기에 있지만 얘는 너무 힘이 좀 약하고, 얘가 좀 바로 직설적으로 도와주는데 얘가 사유축 금을 가니까 약한데, 왜 이 아이가 천재냐? 이 진월은 햇빛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사실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간목자재 헛자가 여기에 있는 갑과 을에 피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귀하다.
학문이 귀하다, 공부가 귀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공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 쪽으로 가는 것이 좋냐? 이게 관인데 관으로 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27세에서 37세 사이에 목에 고를 갖고 들으니까 이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관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때 다시 소속 관으로 가는 것은 괜찮으나 무방하나 여기서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 쪽으로 안 간다 이렇게 보겠죠. 왜? 고에 해당이 되니까. 갑목 자체가 일로 고에 해당이 되니까 입구가 되니까 이때는 어떤 쪽으로 가냐? 돈을 벌려고 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연구하고 개발 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돈을 취하겠구나. 식신상관 자체가 구획정렬의 금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고 토의 화토기운 자체도 강하고 그러니까 신왕하면서 식신상관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신자진 숙이 들어올 때 물질에 대한 기운이 풍요를 누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크게 어떤 분야를 일궈낼 것이다,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상담한 것입니다. 미의 곧장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면 이 사주가 취직이란 말을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취직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되죠. 올해 기회는 당연히 되죠. 갑목이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 임수를 갖고 들어오니까 임수의 기운 자체가 돈까지도 취할 수 있구나 해서 올해는 취직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질문했을 때 당연합니다. 당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 때 어떤 그릇을 갖고 태느냐, 일간이 뭐냐, 얘는 밭이라는 거죠. 밭. 그 밭인데 밭의 형태가 어떻냐, 얘를 뭐든지 심어서 자랄 수 있느냐, 아니면 섞어서 아니면 선택해서 심어야 하느냐, 얘는 진월이에요. 진월은 깨도 심고 보통 곡식 모든 어떤 그런 목적물을 굉장히 심기가 좋습니다. 뭘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마당밭이다, 주변에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뭘 심어고 뭐가 나한테 치고 들어와도 얘는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병화가 있고 진이 있으니까 습한 물의 기운까지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태생의 기가 만약에 자월에 들어오거나 자월이거나 만약에 인월이었다, 인월에 예를 들면 기토했다 그러면 뭐냐, 아직 그 밭으로서의 성장은 더디다. 그러니까 뭐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1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다, 이게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다, 한 달 앞으로 태어났다면 이 기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한다. 중하위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태생은 목이 없는데도 인수가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죠. 이것을 찾아내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도 사주를 감정해서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화기가 들어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 들어온 것은 가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을. 봄에서 여름 가을로 가니까 37세에서 47, 47세에서 57세 이런 때 이 사주에서의 기운은 가을로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 밭으로서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이 말은 이때 그래도 물질적으로 큰 풍요를 놓을 것이다. 왜? 얘가 신이 돌아서 사신을 때리니까 큰 사업장의 변화가 일어난다. 크게 일을 저지르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얘는 흉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변화의 충이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크게 일을 벌리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큰 돈도 벌고 큰 손실도 보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오히려 가장 크게 인생에서 큰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서 만약 배팅을 하라 이렇게 보겠죠. 이때 와가지고 만약에 37세, 40세 세운이 들어올 때 그 해 어느 해만 좀 주의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역할은 그런데 역할을 해주고 이 가운데서 좋을 때 빡 치고 나가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가 굉장히 스트릿 큰 사주다. 그래서 뭘 심을 수 이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키토는 근본적으로 키토는 남녀공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가 태어난 달을 잘 보아라. 자갈밭이냐 아니면은 가물에 있는 밭이냐 아니면은 습한 밭이냐 그늘에 있고 햇빛이 없는 밭이냐 이런 걸 잘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사주는 크게 가라 아니면 작게 가라 설명을 우리가 곁들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오미가 돌았다는 거죠. 사오미. 사오미가 돌으니까 얘는 굉장히 이때는 자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겠죠. 화려한 것은 학창시절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겠죠. 여기서 좀 고민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물질에 대한 기운, 활동성 기운, 해외를 넘나드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충이 있을 때, 이런 사주는 충이 있을 때 발복이 됩니다. 충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성장을 하고 충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므로 이 기토는 충도 기란다. 쉽게 말해서 반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공이 특히 여성들 식간 중에서 저는 기토를 가장 좋게 봅니다.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0점 먹고 들어간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토는 잘 견딘다. 식간 중에서 가장 자살 안 하는 사람은 기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통을 받아도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절대 자살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힘이다. 인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결혼은 어떠냐? 그럼 결혼을 보자. 취업은 당연히다. 결혼은 수에 관계된 걸 봐줘야겠죠. 수. 수. 임과 개를 봐요. 임과 개. 얘는 정제, 편제. 여기서 지금 반기는 것은 임수 정제보다 아니 정제보다 편제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얘는 임수가 큰 물이 들어오면 얘는 기토 타깁이 된다는 거예요. 탁수가 되고 탁 흐려지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가랑비 같은 비를 즐긴다 이렇게 보겠죠. 개수의 기운 자체를 오히려 반기고 즐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기해년 있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여기서 임이 있고 여기는 임과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해는 천하 없어도 여자를 만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결혼도 성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신축년 경자 신축년에 결혼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저는 이 시기를 본다. 내년 경자년과 신축년 31살 32살에 이 사주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민년으로 들어가면서 이민년 되면서 운세의 기운이 굉장히 발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이 사주를 놓고 육친관계를 질문하면 아버지 문제를 질문하면 여기 있겠죠. 진숙의 아버지를 설명하고 어머니를 설명하면 얘를 설명하면서 이 글자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할머니다. 할머니 자리에 있으면 할머니 같은 엄마인데 결국은 네 자식이다. 이 자식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엄마는 할머니 같아서 너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너를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는 엄마를 모실 것이고 너는 어머니는 사회적 금이되니까 너의 직장 자리와 너의 일자리에 대해서 너의 모든 학업 자리에 대해서 여기서 벼와 태양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금으로 가니까 너의 진로 방향 모든 것을 너희 엄마가 좌지우지하면서 아마 도왔을 것이다. 왜? 식신상관으로 가니까 모든 취업 문제, 학교 문제 이것을 관여한 엄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토에서 무토를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대운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다. 이 말은 어머니의 힘과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짱짱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저는 보는 순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주다면은 큰 역할을 맡아도 능히 불평불만 없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수가 이렇게 있고 목이 없는데도 정말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과를 나왔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박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 보시고 참고하셔야 큰 손님들을 상담할 때 착오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